이거 네가 예약을 한 거야? 네. 알아보고? 스튜디오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아, 현석 씨가? 그래도 평범한 거보다는 네. 좀 느낌 있게 잘 골랐네. 감사합니다. 아니, 아닙니다. 너무 되게 느낌이 좋죠. 너무, 아,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너무 멋있어서 더 잘생기셨어요. 너무 멋있어서 더 잘생기셨어요. 네. 확인을 해요, 자꾸. 좋아하신다. 되게 오래간에 들어보는 말이라. 아, 진짜 잘생기셨는데? 우리 매니저도 잘생겼죠? 엄청 잘생기셨는데. 아니, 긴장되네요, 얼굴. 아니. 네. 아니, 매니저님께는 엄청 잘생겼어요. 저건 진심이다. 아, 뭐 또 적는 게 있어요? 네. 저희 스튜디오는 본인만의 특색을 가진 걸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떠오르는 뭐 동물, 뭐 이미지, 뭐 문장 넣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돼요. 아, 그런 것까지 네. 돼요? 오. 우와, 특이하다. 원하는 컬러? 네. 저는 되게 녹색 좋아하거든요, 녹색. 녹색이요? 예. 산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녹색. 자연인. 떠오르는 동물. 나무 뭐 떠오르는. 호랑이. 호랑이. 어, 호랑이 걸린다. 와, 떠오르는 꽃? 뭔가 장미, 새빨간 장미 같은 거. 그거 말고 들에 보이는 들꽃 그런 거. 들꽃. 네. 야생화. 아, 근데 정확하게 맞는 야생화 것 같아요. 어울린다. 아니, 사진 찍으러 간다는 설명 없었으면 올해 운수 보러 가는 것 같지 않아요? 내년 운수? 어, 되게 재밌네요. 야생화. 촬영 시 배경으로 쓸 문구? 배경? 촬영이 자연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매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촬영이잖아요. 그래서 나는 예능인이다. 나는 예능인이다. 아, 나는 다행이다. 오, 다행이다. 야, 이거 진짜 보통 아니죠, 진짜.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 이름도 좀 활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감각 있어요. 감각이 있어. 심플하고. 괜찮으시면은 오, 나는 예능인이다. 아무래도 그래도 형이 개그맨인데 지금까지는 자연인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좀 이제는 자연인이 아닌 예능인이라는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키고 싶어서 그런 문구를 생각을 해봤습니다.